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이 말씀 바로 이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해된 말씀은 저희들 심령 속에 깊이 새겨지게 해주셔서 우리의 땅을 살아가면서 삶 가운데에 이 말씀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고 삶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번에와 같은 제목인데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어서 계속해서 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면은 자꾸 말씀이 연결되기 때문에 말씀을 자꾸 연결하다가 보니까 생각 외로 많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간에 끊기가 아주 그래서 지난번에 너무 많은 시간을 활용해서 오랜 시간 동안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열심히 짧은 시간에 마칠 수 있도록 힘을 쓰겠습니다.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헌신이라는 거 거기 보면 오늘 말씀 그대로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몸을 드려라. 그게 헌신이죠. 몸을 드려라. 그런데 이제 그 몸을 드리는다는 것인데 사람이 다른 모든 피조물과 다른 점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호흡 가운데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산 제물로 드린다. 거룩한 산 제물로 산 제사로 드린다 할 때에 진짜 몸만 드리는 게 아니죠. 그 가운데 우리 영이 함께. 그래서 그렇게 잘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 영하고 관계가 되는 겁니다. 우리 몸과 마음이 함께. 그래서 지난번에 먼저 처음 할 때에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 뜻에 포함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거룩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거룩해지는가? 우리가 아무리 사람이 거룩하게 지려고 한다고 해도 인간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애는 쓰고 힘은 쓰지만은 그것이 어떻게 거룩해지는가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빼놓고는 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거룩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었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어진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노력으로 힘으로 노력으로 사람의 행위로 어떻게 거룩해지겠다고 하는 것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우리가 거룩을 얘기할 때 항상 주님과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행위를 가지고 저 사람이 거룩하다, 거룩하지 못하다 이런 것을 자꾸 우리가 평가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하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는 좀 삼가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속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진다. 그 거룩한 산제사, 그 거룩에 대해서 지난번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산제사로 드린 그것이 영적 예배라. 그래서 영적 예배가 어떤 것인가? 거룩한 산제사 영적 예배인데 그것은 무엇을 뜻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영적 예배에 대해서 오늘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여기서 내 말은 예수님 말씀이죠.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기 이제 분명히 장소는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오늘 여기 같이 모여서 있는 것도 장소입니다. 같이 모여서 드리는 이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그 장소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장소를 정해놓고 또 시간을 정해놓고 모이는 것, 그 예배 상당히 중요한 예배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여기 말씀 나오는 진정과 신령과 진정으로 이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예, 신령과 진정이라 이게 하나님은 영이시라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영으로 드린다는 말씀은 뭡니까? 결국 마음이죠.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태어났다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많이 닮은 것이 사람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할 때는 그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마음. 근데 그 마음을 이제 사상계 뺏겨버려가지고 이제 범죄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과 함께 한 몸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회복되어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신령으로 신령으로라는 말을 혹은 영적이라는 말을 쓸 때는 우리가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는 우리 마음으로 또 진정으로 예배한다. In truth.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는 진실되게, 신실하게, 정직하게 그냥 목숨만이 아니고 마음 진심으로 뭐 이런 뜻이죠. 이것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할 때가 온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배할 때가 구약 때에는 아니란 말이죠. 구약 때에는 장소가 정해져 있고 어떤 방식에 따라서 모든 정해진 규례대로 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안 되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장소가 문제가 안 되고 시간이 문제가 안 되고 왜 시간이 문제 안 되는지 지난번에 했죠. 항상 언제든지 그러니까 시간이 문제가 안 되는 항상이니까 그러니까 이때 예배할 때가 온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모든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 그 이룰 때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성령이 다시 성령께서 보내주시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 강림이 되셨을 때 그때부터 이제 예배는 과거의 구약시대 때 예배하고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령한 제사 이것이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인데 그게 영적 예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산돌이란 말은 우리가 잘 아신 대로 리빙스톤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신령한 집으로 세워요. 예수님이 머리돌이 되고 우리가 그게 집으로 세워지는데 우리 한 몸이 되었다는 거 지난번에 성경에 지난번에 제가 다 했습니다. 한 몸. 그래서 신령한 집이 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신령한 집이 되어졌다.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제 제사장이라고 얘기할 때 구약시대 때는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 백성들이 하나님하고 뭐 할 때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제 우리가 제사장이 됐단 말은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 여기 지금, 여기 말하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했는데 그 위에 신령한 집으로 세워졌다는 말씀은 우리가 성전이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 성전 다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 거룩한 제사장이 되네. 그러니까는 이제 거룩한 제사장, 우리 제사장이 되어진 겁니다. 여기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너희를 할 때는 뭐 반드시 그 제사장만 이야기하는 것이 구약시대 제사장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믿는 사람 전부다.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야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제사장. 그냥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이 뭔가 그게 이제 구절 말씀 나와있죠. 제사장들이요 했는데 그 다음 뭐라고 하면 내일의 어두운 곳을 불러내야 그 귀한 빛에 들어가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 그게 이제 제사장들이 할 일이죠. 그럼 어떻게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느냐 우리 쉽게 이야기하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됐었죠. 그 다음에 전도하는 거 하여튼 주님과 관계되는 일을 우리가 할 때는 그 전부 다가 주님의 덕을 선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두운 데서 불러내야 그 기이한 빛에 들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겠다. 이건 뭐 이리 설명을 안 해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 어두운 데서 이건 죄악 가운데 있는 걸 말씀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이한 빛에 들어갔다. 그런데 그 빛에 들어갔다 하는 것 5장 10절 말 베드로전서 같은 베드로전서의 5장 10절 말씀에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불어서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지가 잠깐 고난한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금곡케 하시리라 했는데 이게 영원한 영광 영원한 영광이 이게 빛에 들어가는 빛에 들어갔다는 말씀이나 우리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여기 이제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이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은혜 은혜 많이 그러죠. 근데 그 은혜를 한만 단어로 모든 은혜를 한꺼번에 딱 포함시키면 그게 뭐합니까? 우리가 주님에서 부름을 받아 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들어가게 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 이것에 딱 굳게 서라. 이 은혜를 잊지 말고 우리가 앞으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참된 은혜라. 근데 그게 이제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 보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게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거죠.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게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럼 그게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죠. 이제 우리가 영광에 이르게 된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두운 데서 빠져나와가지고 이제 빛에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게 됐다 이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여기서 나는 사도바울이죠. 자기가 그 숱한 고난과 고통을 견디면서 복음을 전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영원한 영광과 그러니까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영원한 영광에 참여한다는 말입니다. 영원한 영광은 하나님이 영원존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영광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 그 영원한 영광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일은 어디 잠깐 동안 잘해가지고 어떤 영광을 잠시 누르기는 해도 또 끝나죠. 영원한 영광은 없습니다. 지상의 것으로는. 예.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라 그럴 때는 분명히 여기 값 없이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뭐 이렇게 함으로 이렇게 된다. 이제 그거는
은혜를 얘기하는 거 아니죠. 근데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보면 찬송하려도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간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예, 신령한 복. 신령하다는 말은 성경 여러 군데 나옵니다. 신령한 거, 영적인 거. 특히 영적인 것이라도 성령에 관한 거, 성령의 하나님의 영에 관한 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관한 거, 이건 신령한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 신령한 복이라고 딱 규정을 정해놓고 얘기한 부분은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뭐 신령한 은혜를 많이 가물고 하고 원하고 받기를 원하지만은 실상은 이미 주어졌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그것이 어떤 내용이냐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예, 여기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이 말씀. 그러니까는 우리 행위하고는 관계없다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악이나 선을 행하기도 전에 그런 내용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왜 창세 전이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죠. 그리스도 한 몸이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 전에 계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 전에 이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기 거룩하고 흠 없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택했다, 이 말씀을. 택해가지고 거룩하게 하신 거죠. 우리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 기뻐신 뜻대로, 예, 위에서도 계속해서 기뻐신, 하나님이 기뻐신 뜻, 거룩한 것, 뭐 다 이렇게 이제 계속 나오는데, 여기 기뻐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미리 정했다는 말씀입니다.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자녀가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육절에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성경은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저 주시는 바 그래서 선물이라는 것이요 은혜라는 것이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려는 여기 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한다. 그 내용을 다시 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 은혜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라면 은혜를 준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란 말입니다. 예.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뭐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선물을 많이 하고 뭐 좋은 공을 많이 해줬을 때 그것도 하나도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면 해줬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감사하고 나에게 아주 나를 좋게 생각하는 거 그게 뭡니까? 내가 영광을 받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영광. 그래서 이게 신학적인 그 개념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 것을 좀 보태가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거. 하나님 거 얼마, 내 거 얼마 보태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좀 감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게 좀 보태줘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루어진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영광에 흠집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전적으로 100%로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해지고 이제 그렇게 될 때에 100%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만약에 내가 50% 하나님 거 50% 정파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 반, 내 영광 반 합치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이 안 되는 겁니다. 은혜의 영광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은혜의 영광.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야 그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덕을 우리가 선전하는 것. 그게 예배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예배에 대해서, 헌신, 뭐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곳이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여기 찬미의 제사 여기 이제 예배 제사 헌신 다 같은 내용이죠.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예. 그러니까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 그 입술의 열매입니다. 찬미하는 것. 그래서 이 말씀대로 항상 찬미의 제사,
항상 내가 감사하는 마음이었을 때, 근데 잠이 계셔야 되는데, 이때 또 좀 설명 나오는 구절들을 말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린다. 그 다음에 16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라. 여기 보면 계속 기뻐하시는,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그런 표현을 썼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 산제사지죠? 산, 그 다음에 영적 예배. 이런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데, 그게 어떤 것인가 하면, 선을 행하는 것과, 그 다음에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다 같은 내용입니다. 실제로 선을 행하는 거하고 서로 나누어주는 거 잊지 않는 거 다 같은 거죠. 근데 여기 선을 행한다 할 때 이 내용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선을 행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선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 계속 나오죠.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성경 구절을 좀 찾아볼까 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는 모든 불법에서, 여기 모든 불법입니다. 뭐 남겨놓은 게 없어요. 모든 불법에서,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속량했단 말씀이죠. 그 값을 지불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겠다. 선한 열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 앞으로 이제 해야 될 내용하고 계속 연결됩니다만,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로마서 12장 3절을 말씀해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 주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예,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다. 각 사람에게. 그러니까 한꺼번에 뭉쳐서 준 게 아니라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예, 그것이 다 여기 나누어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니까 요 나누어 주신 분량, 믿음의 분량대로. 요 이제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우리가 영적인 이 부분을 잘 하는 것이 선한 일을 행하는 겁니다. 베드로 3장,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근데 이 영어로는 좀 이해하기 쉽게 나왔습니다. 여기 갚는다는 말씀이 나오니까 여기 이제 리페이 한다는 말씀을 썼어요. 갚지 말, 갚는다는 말이 있으니까 여기 갚는다는데 갚지 말라 했는데 복을 빌라 하는 이것이 리페이 하는 것인데, repay with blessing. 그러니까 감사로, blessing 축복으로, 축복으로 갚아주라. 그러니까 복을 빈다는 말은 축복하라는 말하고 같은 내용이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기 복의 근원, 이번 새로 나온 성경구절, 성경은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 복의 근원을 다른 말로 바꾸었다는 그런 이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지는 않아서 어떻게 바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복의 근원이란 말은 a blessing입니다. 여기 보면은 복이 하나 있는 것은 the blessing이 아닙니다. a blessing.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blessing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그 중에 하나, a blessing, 복의 근원. 그런데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이 뭔가 하면 dispensing good to others. 좋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복의 근원이라는 말입니다. 복은 그러니까는 우리 14장 15절 16절 말씀에 선언해가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했는, 이게 뭡니까? 이게 좋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거. 이게 복이라, 복의 근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 좋은 걸 다른 나눠줄 때 내가 복이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용. 성경에는 복이 될지라. 예? 그러니까. 복이 될지라. 예, 복이 될지라. 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복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다음에 이제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면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그 살아가는데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여기 보세요. 복을 내는 누가 합니까?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 이제 믿는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 그러니까 믿는 사람을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것을 축복하는 그 사람을 축복한다 그랬어요. 또 믿는 사람을 다른 사람 저주하면 저주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저주하시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축복하고 저주하는 게 아니죠.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했을 때, 복을 나누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한다 이 말씀이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신다. 여기 이제 그 원리를 우리가 잘 이해하면은 여기에 선을 행한다는 거, 그 다음에 서로 나누어주는 것, 이런 것을, 그러니까 좋은 것을 나누는 게 선을 행하는 거죠. 결국 말하는 나누는 쪽. 그래서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영적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위에서 나온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입술의 열매, 결국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것, 그 다음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 이런 것이 결국은 밑에 그 감사하는 마음인데, 이것을 골로새 3장 15절, 15절, 16절, 17절, 3장 15절, 16절, 17절 여기 보면 감사하는 내용이 다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 여기 한 몸으로 부른 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한 몸이 된 거, 이게 우리가 항상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그거 기억하고 있으면 우리 감사가 안 할 수가 없죠. 우리가 내가 이 우주 만물 창조한 하나님과 내가 한 몸이 되었다, 한 영으로 함께 되었다, 한 마음이 되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침에 근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의 감사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감사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마음이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것도 결국 우리 마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 그 감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님이 우리와 한 몸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성경 말씀을 주신 것, 하나님 말씀을 남겨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 그 다음 또 무엇을 하는, 지난번에 우리 헌신의 신년 첫 주에 할 때 말씀을 나눈 것인데,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다 이런 다 예수님 이름으로 하는 거가 온전한 헌신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것이 찬미의 제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죠.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남은 생에 살아가는 동안 참으로 하나님 앞에 늘 영적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만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하는 모든 분들, 또 아직도 알지 못하는 자들께도 산증이 되어져서 주를 알게 하는 귀한 역사를 감당하게 해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 인터넷 복음 방송이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역에 온전히 바쳐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